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 왔다.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그래도 간지러. 난감해진 나의 선택은 손톱 십자가. 우와, 모기다. 에이, 잠을 못 자겠잖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네가 언제 공부를 했어? 요즘 들어 갑작스럽게 모기가 늘었어. 어떻게 된 거지 여보? 잠깐만, 저기 모기 있어. 잡아야 돼. 네 빗절더라. 아이 진짜 뭐야? 요즘 워낙 덥잖아요.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여름엔 창문을 활짝 열고 자야지 안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대문, 창문 그리고 제 바지에 있는 남대문까지 활짝 열었어요. 남대문까지? 아니 어쨌든 우리 집은 모기장이 없잖아. 근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왜 틀었니? 아이 엄마 봐보세요. 에어컨을 들고 창문까지 열어야 시원하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뭐? 이거 봐봐.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여보 참아 참아. 아직 어린애잖아. 참아. 아이 엄마는 진짜 너무 무식해. 얼굴도 무식하게 생겼는데 진짜 무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놔. 우리 집에 모기가 많아진 원인이 너 때문이었구나. 아니 창문에 모기장도 있는데 왜 모기장까지 전부 다 열었어? 아니 그렇게 해야지 바람이 슝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리아도 얼굴에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싶구나. 얼굴 슝슝 뚫어줘? 여보, 진정해. 이미 모기는 들어왔고 리아를 혼낸다고 모기가 우리 집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세우자. 전원 가족 집합 피성이여. 리아야, 요루루는 왜 안 데리고 왔어? 모기가 이렇게 많은데. 요루루는 지금 자고 있다니까요. 안 일어나요. 아유 냅둬. 원래 요루는 모기가 물리나 안 물리나 뭐 어떻게 해도 한 번 자면 안 일어나.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내가 각자 모기 잡을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오랬지. 자 그럼 리아 너부터 말해봐. 저는 홈매트를 가지고 왔어. 이 홈매트 효과 없더라. 어? 이미 틀어봤어. 그러면 내꺼. 자 쇽. 에프킬라? 요즘 에프킬라 안 먹혀. 요즘 모기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요즘 모기들 보통이 아니야. 그럼 그 옆에 있는 모기향을 피우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피우고 있긴 한데. 야 이거 틀어나오면은 우리 집에 불 날 수도 있고. 어? 연기 냄새가 얼마나 시독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 집은 저 모기한테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게 어때요? 야 세상에 모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 집은 대출금이 10년이나 남았다고. 절대 안 돼. 어쨌든 다들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제발 편하게 자자. 나한테 좋은 생각 있으니까 리아 너 따라와. 자 리아야 이 방에 혼자 있으면 돼. 어? 아빠 모기를 잡는다면서 왜 저는 이 방에 넣어두는 거예요? 들어가. 여보 리아는 왜 방에 넣었어? 원래 모기들은 불 켜고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한텐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리아를 넣어놓고 그러면 리아한테 모기들이 몰리겠지? 그러면 리아를 리아한테 가서 피를 쫙쫙 빨아먹을 거야? 그러면 모기들이 배불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역시 당신이에요. 이럴 줄 알았냐? 그게 방법이야? 그냥 리아 피를 먹고 있을 때 모기를 잡는 게 빠르겠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좋아요. 그럼 리아 피를 빨아먹을 때 모기를 잡죠. 아빠,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아빠, 모기 소리가 들려요. 여보. 아무래도 리아를 제대로 물어버린 것 같군. 이 틈에 내가 모기를 학살하고 올게. 리아야, 아빠 할게. 리아야? 어딨어? 모기? 모기 어딨어? 거짓말이다. 야, 아빠한테 거짓말 치면 안 되지. 모기 잡아야 되는데. 야, 어쨌든 다시 모기 소리 들리면 다시 큰 소리를 말해.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 아빠! 아빠! 어이, 엄마! 이번엔 모기가 있어요? 이번엔 진짜 까먹은 리아야! 거짓말인데. 어쨌든 제대로 하자. 네, 예. 또 거짓말이기만 해봐. 아빠도 정말 순수하시다니까. 그걸 속대하니. 헤이, 그나저나 이 모기는 언제 오는 거야? 모기가 오든 말든 해야 이 방에서 나갈 텐데. 아, 진짜 정말 답답하게 한단 말이야. 아? 아빠! 모기가 저를 물고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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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또 거짓말 치면 혼나! 말라니까요! 진짜예요! 아,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빨리 오세요! 아빠! 아빠! 정말 안 들어가 봐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 당신은 아직도 리아 말을 믿어? 딱 봐도 장난치는 거잖아. 하여. 어? 진짠가? 리아야! 그렇구나. 리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네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아빠.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녀석들을 무찌르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끝인가? 리아야! 리아야! 안 돼! 리아야! 일어나!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여보? 리아 그냥 자는 거잖아. 둘이서 오빠랑 오빠는 다 끌어모아서 하고 있네. 그냥 리아를 미끼로 삼는 건 포기하고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잡죠. 좋아. 잡았다 모기. 하얀 방석이. 잡았다 모기. 렌즈 돌리기. 잡았다 모기. 수사기도 팽창해주지. 쭉. 하. 여보. 이제 모기도 다 잡았으니까 이제는 모기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간밤에 잡은 모기 수만 해도 몇십 몇백 마리. 이제 눈에 띄는 것도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진짜 고생했어. 근데 거실하고 방은 다 잡았는데 화장실은 없겠지? 아이, 화장실은 없지. 그치.
아, 어쨌든 편히 자자. 어, 이제 모기 걱정도 끝이야. 잘 자.